자, 단체 사진 촬영입니다. 이제 시선이 중요해요. 일단 정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시는 수많은 우리 기자님들 아이컨택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예, 선멤버들. 아, 저, 단체로 깜찍한 포즈 한번 갈게요. 이게 시그니처 포즈죠? 에버글로우의 E를 뜻하는, 예, 알파벳 E를 뜻하는 에버글로우만의 시그니처 포즈. 아, 좋아요. 딱딱. 예, 구에 맞춰서 포즈를 바꿔주기. 오우. 야, 이렇게. 어떻게 잘 연습하셨어요? 진짜 대단합니다. 자, 우리 리더의 호흡에 맞춰서 딱딱 포즈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최고다. 예. 자, 정면의 포즈 이렇게 했고요. 혹시 오른쪽에, 오른쪽에도 많이 계시네요. 오른쪽 살짝 틀어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머, 준비가 돼 있네요. 예, 이렇게 또 사선으로 딱 서줄 줄이야. 대단합니다. 자, 에버글로우의 E, 알파벳 E. 자,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자, 그다음에 깜찍한 포즈. 자, 솔라트 깜찍한 포즈. 아, 좋아요. 예. 자, 마지막. 예, 각자 개인 포즈까지. 자, 이렇게 단체 사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 있으십니까? 왼쪽 살짝 한번 돌아볼까요? 살짝만. 저 왼쪽에 계신 분들도. 예. 아우, 제가 올리거든요. 자, 이쪽으로. 야, 이거 뭐 저 사회자인 제가 뭐 하나 둘 셋 안 해도 예, 척척 알아서 하네요. 자, 준비되어 있는 걸그룹입니다, 정말. 에버글로우. 네. 자, 마지막! 개인 포즈. 아, 자유로운 포즈까지. 자, 되셨죠? 자, 이렇게 단체 사진 촬영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멤버별 개인 촬영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시 퇴장해 주시고, 시연양은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퇴장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자, 먼저 에버글로우의 시연양입니다. 아, 콜로주스 4A 출연 당시 독보적인 비주얼로 시선을 한몸에 받았던 멤버죠. 자, 안정적인 보컬, 압도적인 퍼포먼스 실력으로 외모와 실력을 함께 겸비한 시연양입니다. 자, 뭐 말할 것 없이 알아서 이제 포즈를 척척 비춰주고 있는 시연양이군요. 네. 자, 정면부터 출발을 하고 있죠. 자, 그래요. 왼쪽도 한번 살짝 돌아주시고. 예. 깜찍한 소나트 좋아요. 네. 아니 아까 뭐 저 예능과 또 분위기를 담당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팀 내. 네. 앞으로 또 많은 방송 활동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른쪽까지. 네. 아니 어쩜 이렇게 잘할까요? 예, 좋습니다. 소나트. 마무리했습니다. 시연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어서 자, 아름다운 아이라는 뜻을 가진 미아입니다. 에버글로우에서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멤버인데요.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부터 네, 다양한 표정을 우리 기자님들 앞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어, 갑자기 깜찍한 애교까지. 네. 아, 꽃받침 좋죠. 예,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꽃받침. 네, 하지만 우리 미아양은 가능합니다. 자, 왼쪽도 에버글로우의 시그니처 포즈. 자, 어, 대세적인 눈빛. 뒤통수만 봐도 느껴지네요. 자, 깜찍한 부위. 자, 마지막이죠. 오른쪽에 계신 우리 기자님들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예. 자, 메인 보컬의 미아양입니다. 아, 좋습니다. 예. 모두가 포즈 좋아요. 최고. 역시 미아가 최고. 에버글로우 최고. 예. 자, 활짝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인 미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비주얼과 보컬을 맡고 있는 온다입니다. 아, 이게 스페인어로 파도, 물결이라는 뜻이고요. 한국어로는 내게 온다. 아,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을 띄고 있다고 하는군요. 아, 좋습니다. 아, 활짝 웃는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네. 소나트까지. 온다, 온다, 내게 온다. 모든 사람들을 온다의 세계로 물들이겠다. 깐다삐아베르스. 저 왼쪽도 그래요. 왼쪽도 봐주시고. 예. 마음껏 포즈를 발산해주세요. 예. 한참 신인 걸그룹의 모습을 마음껏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기자님들 역시 우리 온다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 자, 팀내 또 엉뚱함을 맡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통통 튀는 매력도 한번 기대해보죠. 자, 온다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라틴어로 생명을 뜬다는 아샤.
그리고 아시아의 합성어입니다. 생명과 같은 존재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그룹이 되겠다. 아시아. 예. 자, 에버글로우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군요. 예. 우표적일 때와 웃을 때의 반전 매력이 확실하게 돋보이는 그런 멤버라고 하는군요. 아, 웃을 때와 시크할 때 표정이 정말 확확 달라지네요. 네. 막내 라인 중에 한 명, 우리 아샤. 네. 아, 포즈도 시원시원합니다. 네. 오, 그냥 뭐, 그냥 확확 달라지네요. 표정이. 자, 마지막. 네,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봐주시고. 네, 아시아 양의 솔라트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시아 양입니다. 갖고 있는 잠재력이 정말 어마어마한 멤버인데요. 자,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이유, especially for you라는 뜻을 가지고 2019년 가요계의 문을 두드린 박찬 리더, 이유 양입니다. 자, 아까 뭐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봤는데 정말 파워풀한 댄스가 아, 정말 엄청나고요. 또 자작 랩, 그러니까 작사까지 실력을 갖추고 있는 네,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자질도 충분한 리더 이유영입니다. 자, 왼쪽에 계신 분들과도 한참 해주시고요. 힘! 좋아요. 아, 리더가 힘을 내야 됩니다. 예. 또 엄마로서도 잔소리도 해야 되고 또 걱정도 들어줘야 돼. 자, 마지막에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예, 시선 교환해 주시죠. 아, 이 유형의 두 어깨가 무거워요. 예, 하지만 잘 이끌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자, 리더 이 유형 최고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센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48 당시 연습생들이 뽑은 비주얼 센터 1위를 차지한 에버글로우의 유일한 외국인 멤버. 하지만 뭐 한국어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어요. 자, 정면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비주얼 센터 1위 답네요. 예. 다양한 손동작이 매력적입니다. 자, 이제 네, 왼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에버글로우의 이런 양, 이제 마지막 개인 포토 촬영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포즈를 연구해오고 또 심지어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멤버별로. 자, 오른쪽, 그쵸?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 우리 선생님들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미 많은 기대와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에버글로우 멤버들의 버튼 타임이었습니다. 자, 이런 연습 수고하셨습니다. 네.